이전 에피소드에 이어서 계속 또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 좀 파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랬는데 실제로 구현된 기능 자체는 뭐 단순하잖아요. 뭐 딱히 이렇게 뭐 어려운 기능 없죠. 그냥 내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마이 프로덕트. 마이 프로덕트는 내가 만든 상품들만 표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코리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든 상품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걱정은 자기가 만든 프로덕트, 한정식과 자기가 판매하는 거, 한정식 육개장 갈비탕, 거기다 새로운 거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뭐 산채 비빔밥. 산채 비빔밥 가격은 좀 비싸게 받겠다는 거죠. 2원. 그리고 산채 비빔밥에는 각종 산나물이 듬뿍 이렇게 해서 세이버 사용하죠. 이렇게 해서 미스터 림이 만든 새로운 상품 산채 비빔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돌아가기 리턴 마이프로 요 인덱스를 링크로 하나 달아놔야겠네. 자, 이렇게 해서 산채 비빔밥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미스터 홍이 마이 프로덕트가 아니라 마켓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만든 상품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방금 이 인격적인 만든 산채 비빔밥도 이렇게 쇼 표시하면 산채 비빔밥이고 가격은 어떠하고 각종 산나물이 듬뿍 들어있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표시가 되고, 그리고 쇼에서 이것만 보는 것보다는 좀 더 뭐 영상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김밥 떡볶이 우동에서 여기서 떡볶이 쇼를 하면은 떡볶이에 대한 이렇게 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표시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비자들이 의견을 달 수 있도록, 소비자가 의견을 단 것이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쇼, 지금 여기 있는 쇼 링크를 이런 식으로 바꿀 거예요. 다음 에피소드에 바꿔놓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상품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그 상품을 보고 평가를 하고 구매를 하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 이렇게 기능이 단순한 것 치고는 뭔가 파일들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여기에 관련된 파일들이 거의 한 뭐 100개 정도의 파일이 지금 서로 연동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포함 필요한가? 그 이유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요겁니다.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게 뭐냐니까, 모든 경제 단위들, 그죠? 모든 경제 단위라고 하면은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죠. 자율주행 자동차일 수도 있고, 뭐 무인 무슨 뭐 마트, 무인 마트라 그럴까, 무인 편의점일 수도 있고, 등등등등. 요게 다 경제 단위예요. 이 모든 경제 단위들의 들의 모든 활동들이 영구히 아키브 기록된다는 거죠. 그냥 영구히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unforgeably, 절대 위변조 불가능한 방식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기록이 되고, 그리고 통계 데이터, 통계적인 스태티스틱스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니까, 지금의 어떤 조직들, 모든 종류의 조직들이 하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키겠다, 자동화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코딩하는 목표. 그죠? 여기 있는 이 세 가지의 코딩 목표, 이걸 지금 달성하려고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단순하게 그냥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것 같지만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로직을 처음부터 깔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일 수가 다른 간단한 어떤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비해서, 사실 전자상거래 시스템도 파일 수가 엄청나요. 수백 개, 수천 개 넘어가긴 합니다만 일단 아마추어적인 그런 수준은 넘어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렇게 유저와 엔터티와 프로덕트 마켓, 이것이 서로 연동되는 거, 구조되는 동작하는 것들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한번 코드를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 한정식, 임꺽정이 만든 새로운 상품을 만든 것은 임꺽정의 마이 프로덕트에만 표시가 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다른 모든 엔터티들의 마이 프로덕트에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누가 만들든 간에 모든 사람이 만든 모든 상품들은 마켓에 다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모든 상품들이 여러 수백만 종이 수천만 개가 여기 표시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코드가 완성됐을 때는 여기 있는 건 다 지울 겁니다. 다 지우고 설치 여부만 하게 놓겠습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상품 검색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할 때 그냥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리. 김밥이 아무리 맛있다 하더라도 한국 제주도에서 서울에 있는 김밥을 사 먹을 순 없잖아요. 그죠? 제주도에 아무리 좋은 횟집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주문할 순 없죠. 그러니까 상품을 검색을 할 텐데 검색하는 것도 이렇게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에 기초해서 검색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게 됐고 그럼 내가 이제 실제 상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검색을 해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검색 결과가 나온 걸 합시다. 자, 누가 검색을 한 걸로 할까요? 여기 미스터 홍이 검색한 걸로 하겠습니다. 미스터 홍에서 마켓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상품들이 있더라 말이죠. 그래서 떡볶이도 사 먹고 싶고 담기 담았습니다. 에디트에서 한 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볶이 난 좋아하니까 10개 사 먹겠어. 10개 주겠습니다. 가격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리고 떡볶이만 먹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다른 것도 좀 사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동도 사 먹겠습니다. 우동도 이렇게 마찬가지 이기는 수량을 그대로 둘까요? 수량은 두 개로 하죠. 두 개. 그래서 물론 이렇게 사이가 구매자는 수량만을 변경할 수가 있지 가격을 변경하거나 상품 명칭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판매자는 그렇지 않죠. 판매자는 자기가 파는 상품의 수량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가 있죠. 한정식도 이름은 한정식보다는 매우 한정식 이렇게 이름을 바꾸실 수도 있죠. 바꿨습니다. 매우 한정식입니다. 그냥 한정식이 아니라 매우 한정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켓에 들어와서 보면은 마켓에서 한정식 이름이 바뀌어 있겠죠. 이렇게 매우 한정식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얘도 사 먹고 싶고 담고 담는 거예요. 어쨌거나 담아서 결과적으로 go to cart, 칼트로 왔습니다. 칼트에 와서 이제 make invoice를 합니다. invoice라면은 하면 내가 구매한 상품들 떡볶이 10개와 우동 2개의 invoice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그래서 아이템. 아이템은 이거 뭐냐니까 product입니다. 1 or more than 1 product chosen by a buyer from a specific이라고 할까 특정한 셀러. 지금은 이제 셀러와 특정한 셀러로부터 하나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 얘기하는 겁니다. One or more than one kind of product 하나 이상의 상품이라고 하죠. Any quantity라고 그럴까요? 수량은 자기가 지정할 수가 있죠. 여기 아이템입니다. 하나의 아이템 one or more than one product입니다. of any quantity. 원 프로덕트로 해야 되겠냐? 원 프로덕트 with any quantity입니다. 요게 아이템이에요. 요 인보이스 아닙니다. 딱 정리할게요. 자, 아이템은 원 프로덕트. 원 프로덕트 of a specific seller. 근데 누구로부터 from a viewpoint of a buyer. 구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특정한 판매자가 파는 하나의 상품 여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인보이스 아이템은 얘는 뭐냐니까 인보이스 아이템은 some quantity of a product. chosen of a product chosen by a buyer from a seller.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셀러 이 바이어로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어라 그런 게 아니라 더라고 적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 판매자로부터 자기가 선정한 상품의 수량 정보가 포함되면 인보이스 아이템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인보이스는 뭐냐니까? 인보이스는 이 여러 개의 인보이스 아이템들입니다. 그러니까 원 모아 모아된 원 인보이스 아이템 자 over the buyer 이 세 가지가 구분되시죠? 그죠? 구분되고 트랜잭션은 뭐냐니까? 트랜잭션 마찬가지입니다. one or more than one invoice입니다. invoices over the buyer 이게 어떻게 구성되고 동작하는지 볼까요? 같이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이번에 Make Invoice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떡볶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품과 그에 대한 수량 얘는 아이템이죠. 얘는 아이템이고 얘와 수량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인보이스 아이템입니다. 요만큼이 인보이스 아이템이란 말이죠. 우동도 아이템이고 아이템의 수량이 합쳐져서 인보이스 아이템이 됐죠. 그죠? 인보이스 아이템이 몇 개죠? 하나, 두 개 합쳐져서 우리가 인보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인보이스를 구성하게 되면 판매자는 누구예요? 톰이 런치박스이고 구매자는 홍엔티티고 그리고 토탈 금액은 18 표준화폐 18원이 되겠죠. 뭐 텍스는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인보이스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템과 프로덕트와 아이템과 프로덕트와 마켓과 아이템과 인보이스 아이템과 인보이스의 관계 정확히 이해되셨죠? 그럼 이 인보이스가 하나만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인보이스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홍길동 그래서 인보이스 들어서 보면은 지금 하나의 인보이스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톰이 런치박스죠. 그리고 가격은 이만큼이고 그죠? 그런데 홍길동이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다른 것도 좀 사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사려고 하느냐니까 육개장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육개장은 누가 파느냐니까 얘는 판매자 지금 나와 있나요? 판매자 정보 빠져있군요. 판매자 이름을 위에 넣어야겠습니다. 해서 얘를 하나만 사죠. 하나만 사고 가격은 1화하고 서브 토탈이 1화입니다. 그리고 킵 쇼핑 계속 쇼핑을 더 할게요. 육개장하고 갈비탕도 하나 사죠. 담기 해서 갈비탕도 하나 삼고 해서 이제 고투 카트 두 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육개장과 갈비탕 이게 두 번째 인보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떡볶이하고 우동은 이전에 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사라져야겠죠. 새로운 인보이스가 되니까죠. 그러니까 사라지게끔 딜리트 되도록 버튼을 제가 넣을 거예요. 근데 딜리트가 지금 제대로 안 먹히고 있어요. 아예 안 먹히는 게 아니라 잘 안 먹히고 있어요. 원래 이게 지금 새로운 인보이스를 구성하면은 얘네 이전에 인보이스에 있던 건 사라지고 육개장과 갈비탕 요 녀석만 가지고 새로운 인보이스 메이크 인보이스가 구성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개 상품 만들어졌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인보이스 부분 들어갈게요. 저 돌아가는 게 조금 원시적입니다만 버튼 하나만 눌러서 요 화면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버튼 한 번만에 요 인보이스 화면에 와야 됩니다. 지금 인보이스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미 런치박스 인보이스가 있고 다음에 림 엔터티 인보이스가 있습니다. 두 개 인보이스가 있죠. 그래서 이 인보이스들이 모여서 그런 다음에 하나의 트랜잭션을 구성한다는 거죠. 자, 트랜잭션은 one or more than one invoices over the buyer from several one or many sellers. 인보이스는 어떻게 되나요? 인보이스는 over the buyer from one seller죠. from one seller.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트랜잭션입니다. 이제 트랜잭션을 만들면 되겠죠? 그럼 트랜잭션은 이제 하나 이상의 인보이스가 모여서 하나의 트랜잭션을 구성해서 결제 시스템, 결제가 진행되는 거예요. New transaction 클릭하면 하나의 트랜잭션, 하나 셀러, 림 엔터티, 바이어, 홍 엔터티 이러면 안 되죠. 이건 뭐가 좀 바뀌었죠. 셀러에는 림 엔터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금 홍 엔터티로부터 김밥도 샀잖아요.
그죠? 그래, 셀러너 리멘터티 그리고 뒤에 홍엔터티 이렇게 넣어줄 수가. 토탈도 지금 현재 리멘터티만 구매하는 것만 정보 들어가 있죠. 이것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인보이스가 하나의 트랜잭션이 되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번거롭지 않게. 그래서 원 인보이스가 트랜잭션은 원 인보이스 그러니까 하나의 인보이스를 인보이스와 트랜잭션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것도 괜찮겠군요. 인보이스 아이템을 이용해서 인보이스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앱스에는 인보이스와 트랜잭션을 하나에 합치가지고 하나의 인보이스가 자동적으로 트랜잭션이 돼서 이 트랜잭션이 수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그 다음 앱스도 그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보이스가 만들어지면은 지금 인보이스는 하나 만들어지고 그것이 트랜잭션으로 구성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게요. 리멘터티 딜리트 한번 해볼까요? 이게 잘 안 먹힌단 말이에요. 아예 안 먹히는 게 아니라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볼까요? 오히려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딜리트 시켰더니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이거 어디서 지금 에러가 발생하는지 이거 좀 에러를 좀 찾기 힘들어요. 제가 몇 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계속 안 잡히고 있습니다. 딜리트 부분이 잘 안 먹히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코드를 지금까지 이렇게 트랜잭션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앱스에서는 인보이스와 트랜잭션을 합쳐서 하나로 구성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 트랜잭션이 다음 앱스에서 살펴볼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트랜잭션이 만들어지면은 인보이스 없애버리고 그냥 트랜잭션을 할게요. 섹션. 얘는 사라져 버리겠지. 그런 다음에는 페이로드가 구성이 됩니다. 구성을 합니다. 자, 페이로드는 뭐냐니까 얘는 트랜잭션 데이터입니다. 트랜잭션 데이터 from 뭐 from the buyer and the seller of the transaction. sent to 수풀 그러니까 바이어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거래에서 참여한 바이어와 셀러가 각자의 수풀에 이 데이터를 트랜잭션 데이터를 보내준다는 거죠. 이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바이어와 셀러 그리고 상품과 금액 등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뭉치죠. 그 데이터 뭉치를 수풀에 보내주는 거예요. 만약에 바이어가 지금 홍길동이다. 홍길동이면은 홍길동 그리고 셀러가 토미 김밥이다. 토미 김밥 그리고 홍길동은 한림읍의 한경면에 산다. 그리고 토미 김밥은 한림읍에 산다. 한림읍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수풀은 어떻게 되나요? 수풀은 한경 수풀과 그리고 한림 수풀. 이 두 수풀에 이 트랜잭션 데이터가 전달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가까이 수풀, 두 수풀입니다. 한경 수풀과 한림 수풀이죠. 한림 수풀 and 한경 수풀은 a passing the transaction data. transaction data from 그럼 됨이죠. 됨으로 할게. 이 사람들로부터 한림 수풀과 한경 수풀은 각기 요 트랜지션 데이터를 해시로 전환을 바꿉니다. 자, 해시로 바꾼 다음에 그 해시를 어떻게 하느냐니까 해시 체인을 구성하는 거죠. 자, composing 해시 체인 and send it to upper 수풀. 해서 한림 수풀 예를 들어서 한림 수풀 같은 경우에는 홍길동에 속한 한림 수풀인가요? 아니네. 토미 김밥에 속한 한림 수풀이죠. 한림 수풀은 트랜잭션 데이터로부터 페이로드 해시를 뽑아내고 그 뽑아낸 해시를 가지고 해시 체인을 구성하고 또한 이것을 다른 수풀, 상위 수풀, 아플 수풀 지금 같은 경우 누구인가요? 한림 수풀과 한경 수풀의 아플 수풀은 제주 수풀이죠. 제주 수풀로 보내. 제주 수풀은 다시 한국 수풀로 보냅니다. 그죠? 요게 오픈 해시. 그죠? 요 과정.
요 과정, 특히 요 과정을 뽑아서 우리가 오픈넷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한번 말씀 설명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이렇게 됩니다. 수풀 A, 수풀 B 사이에 바이어는 바이어대로, 셀러는 셀러대로 트랜지션 데이터를 보내고, 그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전달받은 수풀들은 각기 자신의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해시 체인을 구성하죠. 그죠? 해시 체인을 구성을 쭉 해나갑니다. 새로운 트랜지션 데이터가 전달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마치 새끼를 꼬듯이 이렇게 체인을 구성해 나가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나요? 날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날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느 하나의 데이터가 바이어 데이터로서 한 수풀로 전달되고 또 셀러 데이터로서 또 한 수풀로 전달되게 되겠죠. 그럼 같은 트랜지션 데이터가 두 군데로 전달되게 되잖아요. 같은 페이로드 해시가 두 군데에 전달되죠. 이렇게 해서 두 수풀 간에 서로 동일한 해시를 공유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줄이라고 표현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스페셜 인터락킹 시줄, 그리고 이것을 타임 인터락킹, 시간적인 인터락킹, 날줄, 시줄과 날줄을 통해서 수십만 개의 수풀들, 그죠? 각 수풀마다 수천만 개의 거래 데이터, 하나의 수풀이 수천만 개의 거래 데이터 이렇게 해시체인을 구성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개 혹은 수백만 개의 수풀들이 이렇게 공간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시줄과 날줄에 의해서 해시 데이터가 하나로 구성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코드 구성한 내용으로 봐서 어디 갔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트랜지션까지 우리 구성한 부분 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소스 코드를 참조해서 트랜지션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완전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코드 하나하나를 보시고 그 코드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트랜지션 데이터, 트랜지션 컨트롤러, 트랜잭션즈 컨텍스트입니다. 이거는 컨텍스트가 있고, 그리고 트랜잭션 컨트롤러, 컨트롤러가 있죠. 컨트롤러는 이렇게 이런 파일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컨텍스트는 그래 있고, 또 트랜잭션 스키마가 있죠. 트랜잭션 스키마, 이런 스키마입니다. 데이터 구조이죠. 그리고 트랜잭션 스키마와 트랜잭션 컨텍스트와 트랜잭션 컨트롤러가 백엔드에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또 프론트엔드에서 쓰이는 부분 있잖아요. 인덱스에서 트랜잭션 인덱스 파일. 그리고 또 쇼에서 파일도 있고, 그리고 에디트 부분도 있죠. 에디트 트랜잭션의 에디트 폼과 연결되어 있네요. 폼 트랜잭션. 폼 파일입니다. 요 파일들이 다 프론트 엔드 파일들이죠. 프론트 엔드 파일과 백엔드 파일들. 트랜잭션의 경우 트랜잭션 스키마죠. 스키마고 트랜잭션 컨텍스트죠. 컨텍스트 트랜잭션 컨트롤러가 있고. 자, 여기까지가 백엔드 역할하고 있고. 자, 그리고 또 프론트 엔드 파일 있었죠. 여기 쇼 HTML EX 파일과 인덱스 HTML EX 파일과 그리고 또 폼 HTML EX new도 있어요. new HTML EX 있고, 또 하나 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빠졌나요? 에디트가 빠졌군요. 에디트 HTML EX. 이런 것이 요만큼이 프론트엔드죠. 요만큼이 프론트엔드. 자, 이렇게 트랜잭션만 예를 들면 이렇단 말이에요.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죠. 트랜잭션 외에도 지금 우리가 본 게 인보이스 아이템도 있고 마켓, 프로덕트, 엔티티, 다음에 여기 유저까지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되어 있는 것들은 코드를 한 줄 한 줄 보면서 코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지금 우리가 봤던 이러한 화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신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룰 거는 마지막이죠. 마지막 우리
오픈AC 알고리즘의 마지막 부분, 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하겠습니다.